홍준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죠.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수님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깃씨, 깨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는 쫓겨다녔죠. 이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 용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감사원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입법사법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답까지 들었고요. 자, 다음은요.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죠.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수님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깃씨, 깨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는 쫓겨다녔죠. 이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 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 용지는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재원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감사원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 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 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답까지 들었고요. 자, 다음은요.